따로 저럴 건 없어요? 바로 문제 풀게요. 1번 문제.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를 가볼게요. 자, x3제곱 그리고 더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k는 0에 뭘 구할 거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 풀이 방법 얘들아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문제마다 적용을 했으면 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대로 두고 푸는 거야. 이대로. 이대로 둔다라는 거는 이 그냥 이 함수 자체를 3차 함수라 보고 우리가 얘가 세 실근을 가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얘들아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 경 3차 함수는 이미 결정이 돼 있지. 어떤 그래프가 같게 될 수도 없냐면 이러한 모양, 맞아? 이러한 모양. 이런 거나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첫 번째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얘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곧바로 이걸 fx라고 해서 이거 이제 그래프 경을 생각해서 세 실근을 가진 조건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 경을 일단은 미분해야겠고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겠고 임승대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4x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1과 3이 되니까 아래로 골라올게. 여기 1과 3.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데? 1인데 여기가 얼마인데? 3인데가 되겠고. 야, 그럼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어? 세 실근을 가져려면 x축이. x축이 어디 와야 돼? x축이? 여기 와야겠지. 맞아?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얼마를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을 값이 얼마냐? 원래 거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1마 6 더하기 9마 k. 응? 그럼 얼마냐면은 4마 k가 될 거예요. 3을 집어넣어. 그러면 27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9개 54 더하기 27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인 것 같아. 됐지? 그럼 뭐야? 얘가 이러한 그림을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어떤 수가 되면 되냐면 맞아. 얘가 어떤 수가 되면 돼요? 4마 k래. 양수가 돼야겠지? 맞아?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지. 오케이? 따라서 K는 4보다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K는 얼마보다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K는 0과 4 사이 있더라 라는 게 첫 번째 풀이야. 이 첫 번째 풀이야. 그냥 뭐냐면 얘를 X축과의 위치관계를 생각한다. X축과의 위치관계. 어? X축이 여기 있어야 세 번째. 두 번째 풀이 이렇게 얘기할게. 두 번째는 저렇게 이제 k가 따로 나와 있는 꼴에 대해 색심은 이렇게도 풀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9x라 그러고 쟤를 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왼쪽을 fx, 오른쪽을 gx라고 해서 우리는 fx와 g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결국엔 저렇게 넘어온 걸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가 몇 점에서 만나도록 결국에는 세 점에서 만날 조건을 찾으면 돼. 그럼 마찬가지 얘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근데 얘 그래프라는 건 마찬가지 미분하면 얘랑 당연히 뭐 할 거야? 똑같을 거야. 어차피 얘는 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 그래프도 당연히 얘랑 뭐 하겠고? 똑같을 거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1이고 여기가 마찬가지 3일 거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4가 나와.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우린 누가 이 K라는 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얘네 GX는 K. 됐지? 그럼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 뭐 드시냐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 풀이는 무조건 오른쪽 방향이 쉽다라고 해. 그래서 선생님도 K가 이렇게 따로 있는 꼴에 대해서는 무조건 K와 요 그래프와 만나는 결점 요렇게 풀어가도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항상 빠르고 헷갈리지도 않고 알았죠? 그래서 너네 기억해야 될 거는 요렇게 풀이 요렇게 풀이 다 기억하되 일반적으로 K가 따로 있을 때는 요 풀이로 간다. 알았지? 웬만한 문제보다 이 풀이로 갈게.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자. 7번 갑자기 6개를 띄워먹고 자 네 7번으로 가자. 7번은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야? 방정식의 실근의 풀이다. 우리가 방금은 뭐만 따져봤냐면은 근의 개수만 따져봤는데 이 근에 대한 뭐까지 따져볼 거냐면은 도까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근의 부. 어떤 부냐면
한계가 양, 한계의 양, 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까지. 알았지? 자, 그러면 얘도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 우리가 결국에는 얘는 원래는 X축과의 위치관계지만 X축과의 위치관계로서 이렇게 풀 때는 실제로 이제 근의 어떤 부호까지 따지기 좀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푸냐면 이 P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넘겨. 항상 내가 옮기려면 어떤 이제 상수 쪽 있잖아. 상수 쪽을 양수로 만드는 게 너네 계산하기 용이해.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누구 빼고 P 빼고 나머지를 넘겨. 그래야지 이 이유는 딱 하나야. 계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FX, 왼쪽을 GX라고 했어. 마찬가지 그래프 대형을 그려보자. 따라서 F 프라임 X라고 했어.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가 돼. 마이너스 6의 X 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3이지? 갑자기 10 많았지? 여기가 6X고 여기가 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와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위로 블록이고요. 원래 그래프가 여기가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다. 따라서 그래프 경우를 그리면 이어지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1이 되겠다. 됐죠? 자, 일단 이 값은 다 줘줘야겠죠. P랑 만들려고. 자,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1을 집어넣을 게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FX에다 집어넣어야겠죠? 1을 집어넣으면 7이 되겠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6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2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인 거 되는 것 같아.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랑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즉 양근과 음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은 Y축에 의해서 Y축에 의해서 맞죠? X가 0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찾아야 Y축을 하나 제시해줘야 돼. Y축. 오케이? Y축이란 건 누가 연대네? Y축은 일단 누가? Y축이라는 것은 X가 일단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봐. 0인데 좀 생각해봐야겠지. 어? 0이 어딘지. 0 한번 집어넣어. 0 집어넣다 얼마? 0이네. 오케이. 아주 좋아. 여기가 0,0을 치냐. 그럼 축을 그려봐. 얘는 축이 이렇게 X축. 여기가 Y축이야. 그러면 이제 P는 어떻게 만나야 하지만 이 만나는 점이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겠냐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 P라는 거 막 적절하게 움직이다 보다가 한 개의 양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오케이, 요 조건이네. 그래야지만 GX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양수 두 개의 음근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돼야 하는데 안 되겠지. 우리가 여기 사이 있어야겠지. 됐어? 그러니까 P는 너보다 작아야겠네. 너 얼마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20보다 커야겠네. 라고 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왠지 다 배웠던 내용 맞죠? 신영이도 거기서 이런 거 잘 배웠지? 그런 건 아마 잘 배웠을 것 같아. 이거는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나와. 어디서 배우든 기억이 되게 잘 나는 것 같아. 11번. 두곡선의 실근의 개수. 두곡선의 실근의 개수. 맞아. 자,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리고 y는 12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번호를 구하래.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즉 일단 어떤 맞는다라는 문제 나오면 당연히 일단 두 개를 뭐하다? 같다라고 두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두 개를 같다라고 뒀으니 결국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세 개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 실제로 그릴 수 있긴 해. 하지만 이 오른쪽 그래프를 진짜로 이걸 그리는 것보다는 12x를 넘긴 후에 k만 그려서 그 왼쪽의 3차함수와 오른쪽의 이 상수함수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자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이제 결국에 얘랑 얘가 동치다. 그렇죠? 여기서 세점 만나나 여기서 세점 만나나 똑같은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딱 하나가 있어.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봐봐. 이런 얘기 해볼게. 원래 이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의미는 원래 이래. 1번은 이래. 3차함수랑 원래 직선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y좌편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면 실근에서 바뀌는 거거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3차함수랑 얘랑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이게 별게 아닌데. 별게 아닌데. 별게 아니야. 이 문제를, 이 말을 되게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되게 당연한 거죠. 원래 얘는 이거고 원래 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해돼? 맞잖아. 원래는 이렇게 관계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간혹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얘가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접하게 만났다고. 접하게 만났어. 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뭘 이해 못하냐면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뭘 알려주냐면 이렇게 여기가 그냥 알파고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에 근이 베타야. 어? 지금 뭐냐면 얘랑 얘랑 교점이 생겼는데 알파에서는 이렇게 접하게 만나고 베타에서는 근이 하나게 만나. 그럼 우리는 뭐냐면 얘랑 얘가 근이 여기서 중근 여기서 나머지 하나 실근. 그러면서 요거의 실을 한 방에 찰 수가 있거든. 두 개를 모아 한 실 뺀 실을 한 방에 찰 수가 있어. 이해하겠어? 어? 나중에 그걸 해. 그런데 이 얘기나 어차피 요렇게 돌려서 요건 이런 그래프겠지. 실제로 여기는 얘 얘기나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알파 그리고 여기가 베타야. 요 얘기나 요기는 위치관계가 똑같은 얘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다들 3자식을 한 방에 찾아. 선생님 여기가 근원하고 여기가 중근이라고요. 그 선생님 X-알파 X-베타 X-알파의 제곱이라 찾는다고. 근데 가끔씩 때 이렇게 주어잖아. 야 얘들아 씨 찾아봐. 못 찾는다고. 우리가 뭘 기억해? 얘나 얘나 같은 위치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요거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아. 나중에 요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거는 별게 아니죠? 뭐만 하면 돼? 요거, 요거 그냥 풀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리죠? 그래서 마찬가지 왼쪽을 또 fx, 오른쪽을 gx. 어? 그래서 마찬가지 뭐에서? 미분에서 풀면 됩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의 뭐야? 뭐 심지어 6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2.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 근이 얼마나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맞나? 따라서 무슨 볼록에 아래로 볼록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만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 3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 7이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8, 2, 16 1 집어넣으면 12, 1 집어넣으면 24, 4에 마이너스 2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몇 점에서 만나려면, 3점에서 만나려면 K는 여기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부터 어디까지? 7까지. 뚱 맞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끝내자. 하나만 더 봅시다. 15번. 마지막 문제로서 이런 얘기를 볼게. 그러니까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x제곱 더하기 a는 0이 중근과 중근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실근을 다른 하나의 실근. 근데 이제 아까랑 다른 게 딱 하나죠. 무슨 차이점이냐면 아까는 어떤 미지수라는 게 이 x라는 변수 앞에 붙어있지 않았어. 그런데 얘는 a가 안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풀이가 불가능하냐면 a만 넘겨서 상수함수와 상차함수의 위치관계를 풀 수가 없어. 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첫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그냥 얘를 얘랑 x축과의 위치관계로 중근하나 다른 실근관계 조건을 찾아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하나의 함수로도 풀어라. 얘를 하나의 그냥 함수로도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못 넘겨? A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얘는 f'x 위치관계 생각해서 6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겠고 오케이. 인수면 되네. 6x로 놓고 x-a가 되겠다. 그럼 얘가 근이 두 개일 건데 A가 무슨 말이 있나? 양수이지. 오케이. A가 양수래. A가 양수래.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가 되겠네. 그리고
외곽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A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근데 얘가 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 X축이라는 게 어떻게 있어야겠냐면 아 여기부터 할까?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되겠고요. A를 집어넣으면 2A 세제곱, A를 집어넣으면 3A 세제곱 더하기 A,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중근을 가지면 X축이 어떻게 돼? 중근과 단 하나씩 오케이 이렇게 오거나 맞아? 또는 이렇게 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커먼 X축이가 얘가 X축.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 그런데 얘가 0이면 A가 0이 돼. A는 양수했으니까 안 되고 얘가 0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가 0이 만족하는 A값 조건.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는 0, 1, 마이너스 1이지만 되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1밖에 없더라. 그래서 A가 같이 있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원래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